귀희불량족존, 귀희법이욕존, 귀승충중존, 삼보에 기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인도 불교와 그리스 왕인 밀린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불교와 그리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4년 이제 페르시아군 이란군이 지금 옛날 페르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인더스를 건너서 이제 북부 인도를 장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지역에 인도 그리스 왕국을 이제 세웠거든요.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제 북인도 서부에 존속했던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계 인도 왕국들을 이제 말합니다. 야바나는 고대 인도에서 그리스인들을 이제 지칭했던 이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의 왕인 드미트리우스가 이제 인도를 침입해가지고 이 북인도에 북서부 지역에서 여러 인도 그리스 왕국들이 이제 등장했고, 뭐 탁실라, 사갈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이제 통치했습니다. 인도 그리스 왕들은 인도 지역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헬레니즘 문화의 일종 인도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문화는 불상 등의 불교 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불상은 이제 그리스 예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기원전 10년 인도 그리스 왕국은 스키타이 침입으로 이제 사라졌고, 그후 이들의 영토에 이제 파르티아 쿠산 제국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밀린다 왕이라는 분은 메난도로스 1세 소테르라고 이제 하는데, 인도 북서부 사갈라를 수도로 세워진 헬레니즘 이게 이제 왕조인 인도 그리스 왕국의 이제 국왕이었습니다. 인도 말인 빨리어로는 이제 밀린다, 밀린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는 박트리아의 왕으로 판잡 이제 지방을 정복하고 서쪽의 카불강 계곡에서 동쪽의 라비강까지, 북쪽의 스와트강 계곡에서 이제 아라코시아까지 이르는 인도 아 대륙에 이제 그의 그 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대 인도의 기록자들은, 역사 기록자들은 그가 이제 빠딸리푸트라, 빠뜨나로 남하의 갠지스강 계곡의 동쪽 멀까지 이제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그 유명한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많은 부족을 정복했다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그 지역에서는 메난드로스 1세의 얼굴을 새긴 그 동전이 많이 출토돼 당시 상하부본청과 그의 왕국이 존속했던 기간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난드로스 밀린다 1세는 불교의 후원자였으며, 그 비구 나가세나 스님과의 그 대화는 중요한 불교 경전인 밀린다 팡하라고 이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역권에서는 밀린다 왕문경 또는 뭐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밀린다 팡하라고 그러죠. 한역으로 나선비구경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경이라고 하지만 이제 불설이 이제 부처님이 직접 뭐 설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나선 밀린다 왕과 나선비구 간의 그 대화를 이제 기록에서 편집한 이제 경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서북 인도를 그 지배한 인도 그리스 왕국의 국왕인 그리스 사람이, 이 사람 밀린다 왕은 밀린다가 비구 나가세나에게 이제 불교 교리를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나가세나가 이에 이제 해답하는 그 대화 형식의 이제 성전이며,
성립 시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 후 1세기 전반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대별해서 3편 뭐 혹은 4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적인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적인 사유와 인도나 불교적 사유 대결이란 점에서 그 사상적 의의와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는 이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상위 문화가 이제 하위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흡수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과 이제 인도 사상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코 불교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를 뜻하고 그리스 사상과 불교 사상이 융합하여 이제 한동안 교류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그리스에서 이런 사상적 교류에 의한 불교의 탄생이 아니고 지중해에서 이런 그 그리스 불교가 탄생했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쪽에 이제 세웠던 그리스 식민국에서 이 같은 종교가 이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쪽에 있던 그리스 왕국들에서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적어도 왕이 그 비구 나가세네에게 불교 교리, 불교 철학을 이제 물어볼 정도면은 그 상당히 그 불교가 이제 유행했다는 얘기거든요. 널리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와 박트리아와 인도 아 대륙에서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 사이에 형성되고 발전한 불교 사상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불교를 우리는 그레코 불교라고 그래요. 그레코는 이제 그리스란 말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벌써 2000년 전에 인도의 그 불교와 그리스 사상이 서로 교류하고 그레코 불교라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었다. 문화와 문화, 종교와 종교가 만나서 형성되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혹은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이제 조화롭게 공존시키고 다양한 학파의 사상들을 융합하는 것을 이제 말하거든요. 특히 신학과 종교적 신화의 영역에서 근본이 전혀 다른 몇 개의 전통을 하나로 합하고 유추하여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사상적 융합 운동은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노시즘이라고 나타납니다. 에서 나타납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혼합주의 종교 운동 중 하나로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의 그 영 프네우마를 이용해 물질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참된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이제 유행을 했거든요. 이 영지주의 저 지중해 쪽에 뭐 이스라엘, 그리스 이제 영지주의 배경은 바로 불교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비교 종교학에서 가장 최초이고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사람인 이제 막스 밀러라고 해요. 막스 밀러. 이분은 이제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이제 그 철학자이면서 동양학자로서 인도학 연구에 관한 학문 분야를 이제 서양에서 창시한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막스 밀러는 인도 사상에 대한 학술 서적과 대중 서적을 이제 많이 썼거든요. 비교 종교학의 이제 권위자입니다. 1883년 그는 그의 책 인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가 인디아 What it can teach us 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일치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일치성이 있다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불교가 기독교보다 최소한 400년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엄청난 세월이죠. 400년이라면은 만약 어떤 이가 불교가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경로를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볼 때도 기독교와 불교는 이제 서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벌써 400년 전에 이제 탄생을 했고 기독교는 그 후에 이제 탄생했는데 이미 불교는 지중해 그리스 뭐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까지 이제 그 전파가 됐었고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각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는 꼭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종교 시대인데 너무 종교 간의 그 극한 대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함께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깊이 그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뭐 낫다 또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또 우리가 이 종교란 게 뭡니까?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협력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